한국어를 배우면서 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까요? 그 단어 특히 어려워요. 외우는 단어 중에 아직도 헷갈리거나 진짜 어려운 단어 뭐가 있습니까, 로타 씨는? 대기만성 이런 단어, 한차 관련된 단어가. 대기만성. 대기만성 한번 저도 뭐. 뭐 대기만성 혹시? 아 제가 좀 여기 설명하는 게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럽. 이게 대기만성 아시죠? 네 알아요.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아, 네, 네. 네 해주세요. 아, 네. 네 해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굉장히 좀 준비를 잘하면 만성 필요 네 만성 필요하시죠? 만성 필요. 대기만성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대기만성 좀 열심히 노력하지만 좋은 결과 처음부터 안 나오지만 나중에 빛을 본다. 그렇죠. 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거예요. 제가 그야말로 대기만성형 어떤 예능인이지 않을까. 만성 대기 아니에요? 토크 만성 대기. 네. 여전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들으세요? 이 토크를 알아들으세요? 네. 그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뭐가 어렵냐면 우리나라가 옐로우면 노란색이잖아요. 어디든 딱 되는데 우리는 누르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뭐 노랗다, 누렇다, 뭐 아, 표현이 너무 많으니까. 아 그래서 좀 힘들어요, 스테파노도? 네, 단어예요. 비슷한 이미 갖고 있는 단어가 많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언제 이거 써야 돼요? 언제 다른 거 써야 돼요? 이거 좀 헷갈려요.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참여하다, 예. 참석하다, 참가하다. 참여, 참석, 결혼식에 참여입니까? 참가입니까? 참석입니까? 참여하다? 참석하다. 그 참석하다. 참석하다. 예. 참석하다. 회의에 참여하다인가요? 그렇죠. 회의에 참석하다. 와 어렵구나. 어려워요. 혹시 단어 중에 좀 제일 발음이 어려운 단어라고 할까요? 뭐 액타, 밟다, 닮다 이거 다. 아 그래도 발음이 정확하시네요. 오 발음 좋으시다. 로타 씨도 혹시 발음이 어려운 거 있습니까? 제가 어려운 거 그 의 글자예요. 예. 의. 왜냐면 의 글자 하나인데 그 발음이 완전 달라요. 네. 학생의 가방, 의사. 의 다른 발음거든요. 아, 학생의 가방. 맞아요. 스테파노는 시옷 예. 사다. 좀. 아 이거 저거 물건을 사다. 아, 네. 싸다. 아, 네. 싸다. 이건 약간 싸다는 더 걸리셔야 돼. 싸. 사다. 싸다. 그렇죠. 물건을 사다. 싸다. 물건이 싸다. 싸다. 아. 사다. 사다. 싸다. 싸다. 아니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좀 평소에 자주 쓰는 한국말 같은 거 있을까요? 음식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어떤 언제 밥 먹을까요? 어디에서 먹을까요? 오늘 회식 할까요? 이런 어디에서 밥 먹을까요? 네. 우리 언제 회식 갈까요? 들으시는 한국어 중에 조금 약간 제일 이렇게 좋아하는 단어? 나는 이 단어를 들으면 뭐 따뜻한 느낌이다. 뭐 내가 참 좋아한다.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아, 뭐 한말을 잘하시니까. 한국 안녕? 드라마 너무 보는데 안녕 그 단어는 항상 들어서요. 사랑말 느낌 좋아니까. 사랑을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저도 오늘 그 I say will you 써 있는 거 항상 사랑해요 이런 거 단어 제일 너무 좋아요. 고소하다. 사전에 검색하다 보면 번역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꼭 살다 보니까 배우게 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음식이 고소해요? 누룽지? 땅콩? 생김새 좀 예쁘지 않아요? 인성? 인정? 저 인정이라는 말 자주 써요. 인정. 가장 좋아하는 단어 우리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읒? 저? 정! 아, 정! 아, 어휴, 정. 왜 이 단어가 가장 좋으세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정말 실제로 표현을 하고 몸으로도 표현하고 진절하고 착해서 저도 외국인이지만 혼자도 이렇게 외로운 느낌을 들지 않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야. 자, 이제 로타 씨.
오? 어? 와, 많이 좋아하시네. 어, 뭐지? 사. 사랑. 아~ 좋아하는 단어 혹시 스테파노는? 네. 네. 정, 사랑. 어? 고? 거기? 고. 거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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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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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시기? 네. 아니 왜 거시기를? 변하니까 그 이름 잊어버리거나 뭐 모르거나 그 거시기 들어줘 이런. 내가 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좀 떠오르지 않을 때 뭐 좀 약간 그럴 때 거시기. 네. 거시기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아요. 네. 오야. 아니 혹시 그 한국에 와서 좀 가장 좀 그 놀란 거라고 할까요? 뭐가 좀 있으실까요? 뭐 좀 신기한거나? 인터넷 가격. 인터넷 가격. 네. 기가 조금밖에 받은데 봤는데 네. 왜 그렇게 비싸요? 진짜. 아 지금 아 네. 비싸다고요? 아, 기가 네. 얼마 받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네 비싸죠. 번저르노. 예?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싸요? 예. 네. 아니 싸울 것 같아. 왜 이렇게 비싸요? 대한민국에 근데 인터넷 속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빨라도 비싸죠. 왜 빨라도 비싸요? 이탈리아는 이거보다 훨씬 쌉니까? 그렇죠. 근데 훨씬 더 느려요. 거기야. 아니 잠깐만 스테파노. 네. 거기 느려서 싼 거잖아요. 아니 그 차이가 얼마 정도예요? 지금 그럼 스테파노가 이탈리아처럼 속도가 그 정도예요. 근데 가격은 네. 싸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처럼 가격이 조금 이탈리아보다 비싼데 속도가 빨라요. 빨라요.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한국 인터넷. 한국 인터넷. 아 그래도 비싸요. 왜냐 빠른 거 쓰다가 느린 거 쓰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오 맞아요. 문제를 푸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이거는 네. 10월 9일. 10월 9일. 10월 9일. 잘못 선택. 자, 문제 드립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다음 중 한글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한글은 만든 사람 시기 원리 목적이 기록으로 남은 세계 유일의 문자다. 2번. 북한에서는 한글날을 가갸날이라고 부른다. 3번. 한글은 세종대왕이 홀로 직접 만들었다. 4번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다. 3번 어떻게 생각해요? 3번? 3번? 잘못된 거예요? 3번은 한글은 세종대왕이 홀로 직접 만들었다. 홀로는 그냥 100% 아무 톰 없이. 홀로 직접 만든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학자들이라고. 학자들이 학자들이라도 그 뭐지? 성경관 그 그거. 자, 그러면 몇 번? 두 분이, 세 분이 동시에 얘기하십니다. 하나, 둘, 셋! 3번. 3번. 아니, 3번. 잠깐만, 안보라 씨. 어디 같은데? 3번? 네, 잠시만요. 예, 예. 스테파노 굉장히 좀 침착하네요. 사람이 매우 침착해요. 처음에 그냥 만드는데 그 다음에 학자들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학자들이랑만 처음부터 만들지. 처음부터 막 한국어로 막 이렇게 회가시니까. 아니, 처음부터 혼자 했어요. 자, 이제 5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은요? 3번. 3번! 3번. 자, 한글은 세종대왕이 홀로 직접 만들었다. 맞으시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2번! 북한에서는 한글날을 가갸날이라고 부른다. 홀로 직접 만든 게 맞습니까? 아, 네. 처음부터 그냥 혼자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만드는 다음에 학자들이랑 해외하고 그거 그 초소도 만들고. 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배우고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확히 한글은 세종대왕이 홀로 직접 야.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네네, 만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아,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이거 네, 3번 만 그렇게 알았어요. 100만 원 상금 못 받으시기 아쉬울 수 있지만 깔끔하게 네. 뽑아서 예, 여기서 좋은 상품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또 예, 스테파노. 아, 혹시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네. 한 분씩. 아브라 씨부터? 아브라 씨부터. 오케이. 직접 보겠습니다. 아브라? 아이스크림 모자. 아이스크림 모자. 자, 우리 로타 씨요?
저는 럭셔리 선글라스 세트. 럭셔리 선글라스 세트. 자, 마지막. 어, 스테파노 씨. 스테파노 뭐 하나 좀 좋은 거. 좀 좋은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스테파노. 토스터. 토스트 백팩. 토스트 백팩. 아, 오늘 상품이. 아, 좀 얇으시게 많이 나왔네. 예, 한번. 위에다가. 예. 위에 써봐도 되나요, 이게? 네네. 괜찮아요? 어, 귀엽네. 아, 귀엽다. 아, 좋다. 자, 그리고 다음에 선글라스 세트. 어, 일단은. 어, 이거 야, 좋은 거네. 케이스가. 와. 우리 얇은 선글라스 아니네요? 근데 가벼워요, 가방이. 어, 이거 되게 좋은. 케이스가 가벼워요. 럭셔리하게 보이는데요? 럭셔리하게. 하나, 둘, 셋. 와. 감사합니다. 이제 기분에 맞게, 아, 기분에 맞게 이렇게. 예. 아, 오늘은 좀 노래하고 싶다 하면 요거 돈을 써야겠다 하면 이거. 포카라면 되겠다 하면 이거. 자, 토스트 백팩. 아, 우리가 좋은 선물이 있거든요. 아, 근데 오늘 선물이 더, 아. 너무 멋있다. 한번. 예, 백팩 한번 매보세요. 오늘 의상에는 굉장히 어, 잘 어울리신다. 네.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려요. 이렇게 또 세 분이 함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진심으로 한국에서 좋은 추억만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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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